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년베리니 유키입니다. 최근 배틀그라운드의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이 변경되면서 반동제어 마우스가 연결된 컴퓨터에서는 배틀그라운드에 접속 안되는 조치가 취해졌는데요. 그로 인해 반동제어 마우스를 사용하는 유저들은 대부분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유저들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저들 컴퓨터의 하드웨어 밴을 통해 확실하게 배틀그라운드에 접속 못하는 제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실제 중국에서는 하드웨어 밴이 실행되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중국 PC방 사장들은 PC방에 강력한 경고문도 작성해서 PC방 유저들에게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하드웨어 밴을 당하기 때문에 부정행위 프로그램 사용 적발 시 해당 컴퓨터를 직접 구입해야 된다고 강력한 안내문까지 적어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중국 PC방에서 불법 프로그램도 제공했다는 소문도 있었고 대다수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중국 PC방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PC방 측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문까지 붙어있고 PC방 컴퓨터 바탕화면에도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중국 PC방 유저들 중 핵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유저들은 이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중국 전체로 퍼져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사라졌으면 좋겠고 핵 때문에 떠나갔던 일반 유저들도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년베리니 유키였습니다.